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선도도시를 선언한 대구시가 내년부터 달성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모터밸리를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년 동안 혈세를 들여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던 국내 최초의 전기 화물차 양산 육성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1톤 전기 화물차 개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2019년 첫 출시 이후 2년 동안 판매된 전기 화물차는 28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당초 개발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차량 판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생산된 국내 완성차 업체 1톤 전기 화물차는 한 번 충전으로 두 배를 주행할 수 있어 대구에서만 2,100대 넘게 팔렸습니다. 국가산단부지 조성원가 제공해 투자 보조금과 연구비까지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전기 화물차 양산 사업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밴드 측면에서 경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주행 거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가 면에서도 이런 게 사가지고 또 대조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전기 화물차 양산을 사실상 포기한 대구시는 이번에는 모터밸리 구축 쪽으로 정책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내년부터 6년 동안 달성 국가산단 부지에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모터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내륙 도시의 한계를 감안해 완성차보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와 관련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터밸리 연구과제 발굴이나 관련 기업 유치를 구상하는 단계여서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위를 정할까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어떤 기업이 지낼 때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면적이라든가 그거는 없습니다. 전기 완성차 생산 대신 모터밸리 구축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대구시의 미래차 산업 정책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BC 김용호입니다.